꼬마김밥. 제가 좋아하는 꼬마김밥. 저는 꼬마김밥이 좋습니다. 한 입에 작은 게 들어가는 게 좋지. 큰 거, 이런 굵은 거, 이런 건 사실은 은근 싫어합니다. 저도 꼬마김밥, 작은 딸내미도 작은 걸 좋아해서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꼬마김밥 만들어 봅니다. 밥도 간이 조금 되어야 하니 소금도 조금, 설탕도 한 스푼, 식초도 한 스푼 넣습니다. 계란, 소금 조금 넣고 구워줍니다. 프라이도 구워줍니다. 오이 썰어줍니다. 씨는 발라내줍니다. 씨는 다 발라냈고, 그래도 꼬마 김밥을 하니 이렇게 세 덩분 했어. 한 개 들어갈 양. 단무지도 꼬마 김밥 길이에 맞춰 반으로 썰어줍니다. 이게 당근도 채 썰어줍니다. 당근도 채 칼로 썰었습니다. 이제 당근, 소시지와 소고기, 저만의 비법. 저는 꼭 소고기를 볶아서 넣습니다. 그래야 맛이 좋습니다. 이제 볶아봅니다. 기름 두르고 당근 볶아줍니다. 소금 간을 조금 합니다. 간이 되어야 맛이 좋으니 소금 간 조금 넣고 볶습니다. 다 볶았습니다. 당근 볶았던 곳에 여기에 여기도 소금 간을 넣어야 합니다. 볶아줍니다. 자, 볶아줍니다. 이제 소시지 볶아줍니다. 햄도 다 볶았습니다. 꼬마 김밥을 만들기 때문에 이걸 4등분 합니다. 김밥을 그대로 다 말아도 되지만 큰 김밥, 저는 작은 걸 좋아해서 꼬마 김밥 쓰지 않고 그대로 먹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다 4등분을 만듭니다. 이제 김밥을 싸봅니다. 들어갈 야채. 계란, 햇, 당근, 단무지, 오이, 깻잎도 들어갑니다. 저희 비법은 요 깻잎이랑 소고기입니다. 맛이 더 좋습니다. 이제 싸봅니다. 깻잎은 반만 넣고
한소조약 넣고 밥을 김에 묻혀야 잘 옆구리 안 터지고 잘 말립니다. 그 다음 소고기 넣고 단무지 아니지 당근 소세지, 계란, 오이, 단무지 넣고 돌돌 말아주면 끝. 열심히 말아봅니다. 한 장 더. 깻잎, 밥, 한수저 양, 떡 넣고 소고기, 오이. 단무지 계란 소세지 당근 당근은 조금 더 이렇게 돌돌 말아주면 말았습니다. 고막김밥 완성했습니다. 내일은 송이산의 첫 정찰 산행에 갑니다. 해서 오늘 이렇게 김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번에는 갈 때마다 고막김밥 후다닥 뚝딱 만들어서 송이산행 갈 예정입니다. 다니다가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다시 사먹는 일이 있더라도 열심히 만들어서 다녀볼 생각입니다. 꼬마 김밥 영상을 마무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